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시장 아주 초록불 환하게 보이면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5.39% 상승한 $5,700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오스 라이트코인 아주 짙은 초록불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흐름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 이동해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1,858억 달러로 아주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도 55.1%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쭉 보시면요. 1위부터 20위까지 쭉 내려봤을 때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보이지 않고요. 비트코인은 계속 박스권 내 움직임 유지하다가 어제 오늘 큰 상승폭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쭉 내려보시면 소폭 조정받고 있는 화폐들도 간혹 보이지만 0%대 또 1%대 아주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00위권까지 쭉 내려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거래소들 아주 큰 폭 거래량 늘려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시간 거래량으로 살펴봤을 때는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거래소도 거의 보이지 않고요. 33위 업비트 랭크되어 있고 현재 72%대 거래량 늘려나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보면요. 국내 시세에서는 조금 혼조세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빗썸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부 상승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이 하락할수록 조금 조정받고 있는 화폐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 상장한 코스모스 현재 5,900원대 유지하면서 거래대금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쭉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화폐들도 많이 보이는 혼조세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기사 이어서 보실게요. 블록미디어 기사로 시작합니다. 페이스북과 암호화폐 관련 기사인데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에 기반을 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이 방대한 소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출시를 위해서 현재 여러 금융기관 및 온라인 판매 업체들과의 제휴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 노력 성사시킬 경우에 전통적 전자상거래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폭발력을 발휘할 가능성 있다고 분석되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 작업은 프로젝트 리브라라는 암호명으로 1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굉장한 잠재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하지만 이 추진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아직까지는 결제 분야에서 인기를 얻지 못했고 또 기존 결제 시스템과 연관된 이해 집단의 저항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 페이스북이 사용자 신상정보 처리 이슈를 놓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 가운데 약 3분의 1 매달 페이스북 접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프로젝트의 잠재력 자체는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현재 약 1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확보되는 자금으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에서 목격되는 심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페이스북 코인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실게요. 코인데스크 기사인데요. 비트코인과 금과의 가격 상관관계가 1년 넘게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회복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금값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과 금과의 역상관관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금값이 2월 중순 이후
약 6% 하락한 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어서 두 자산의 상관관계 스프레드가 1년여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금의 90일 상관계수는 현재 마이너스 0.71로 지난해 3월 20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두 자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쭉 기사 보시면요. 네, 코인데스크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해서 금은 온스당 $1,270, 2월 고점 대비 5.6% 내린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반면 비트코인은 코인 마켓캡에서 전일 대비 6.74% 오른 $5,800 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기술적 측면에서 금이 약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의 단기 약세 전망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어서 기사 보시면 금이 비트코인에 없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 포기 논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기사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일부터 투자자들에게 금을 포기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라는 드롭골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를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토로 선임 분석가인 마티 그린스펜이 아직은 금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비트코인리스트에 따르면 그린스펜은 디지털 자산 운용회사 그레이스케일이 과거 한 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존중하지만 이번 광고는 완전 관역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간주되고 있고 금과 비트코인이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곤 있지만 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없는 장점들을 일부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스펜에 의하면 물리적 형체를 지닌 금은 시스템 완전 붕괴 시 안전망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반면 인터넷과 전력이 끊길 경우 비트코인을 이용한 트랜잭션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또 금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받는 자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스펜은 이어서 금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쟁 자체가 짜증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암호화폐와 전통적 귀금속 자산을 동시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상위 암호화폐들 가격 분석이어서 보실 텐데요. 최근 비트코인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낙관적인 정서 속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가격 또 차트 분석 보시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5,900 오버헤드 저항으로 급등을 했고 $5,900 넘어선다면 상승 정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000에서 $6,480 사이 영역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000에서 경미한 정신적 저항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 두 이동평균 모두 상승 중이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부정적 분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보시면요. 이더리움도 하락선에서 벗어났습니다. 1800에서 $1,900까지 지금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요. 돌파를 한다면 225에서 $226까지 상승 가능성 내다봅니다. 거래자들은 $192 선에서 이상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초기 손절가는 $146 유지할 수 있습니다. $148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전망들 이어나가기 힘들고요. 현재는 20일 이동평균 올라가기 시작했고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인 영역으로 상승했습니다. 단기적 이점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2주간의 지속적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리플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서 리플의 상승세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3달러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 나타낼 필요 있어 보이고요. 후속 구매로 0.37달러 넘어선다면 상승 모멘텀 얻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은 0.33달러 이상까지 돌파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하락 추세선에서 역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보이고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으로 상승했습니다. 335에서 363달러까지 움직일 가능성 있지만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255달러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흐름 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입니다. 20일 이동평균에서 벗어나면서 긍정적인 흐름 또 신호 보여주고 있는데요. 84달러에서 91달러까지 상승 기대되고 있고요. 거래 손절가는 초기 66달러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20일 이동평균이 약간 평평한 모습이고 보시면 상대 강도 지수도 중간 지점 바로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근 최저치인 66달러 선까지 밑돌 가능성 아직 존재하고요. 예상대로 구입하는 대신에는 좀 더 패턴이 길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오스 볼게요. 이오스도 20일 이동평균 현재 벗어나서요. 6에서 6.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점차 확대되고 있고 내려보시면 상대 강도 지수 영역 긍정적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현재 이오스 오늘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 보여주고 있으면서 현재 7.05% 상승한 5.15달러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블록미디어 기사 보시면 세계 자산가의 68%가 암호화폐에 투자 중이거나 또는 투자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요. 세계 고액 자산가들의 68%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2022년까지는 투자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바이에 본사를 둔 금융 컨설팅 기업 드비어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가치 13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중 3분의 2 이상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조사 고객 중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이 회사의 창업자 겸 CEO인 나이젤 그린은 고액 자산가들이 암호화폐 투자 이유로 이른바 포모인 세상의 흐름에서 자신만 제외됐다는 일종의 고립감을 피하기 위한 심리를 들었습니다. 또 그는 전반적으로 사회 디지털화 추세에 암호화폐가 적합하다는 인식, 국제 송금과 같은 실생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암호화폐의 능력, 또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도 이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5월 비트코인 선물 5.74% 오른 5,710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보시면 5월 비트코인 선물 6.03% 오른 5,7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현재 흐름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5월의 첫째 주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